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미사일 방어 청장이 오늘 방한해 우리 군 관계자들과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 배율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주거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낮 기온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고 열대야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KBS 뉴스 광장입니다. 한국 사격의 대들보인 진종호가 50m 권총 결설에서 짜릿한 대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진종호는 올림픽 사격 사상 첫 3회 연속 우승이라는 신화까지 선했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8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쏜 출전자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의 결승전. 9발째 진종호에게 절체 명령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준 실수로 6.9점수가 2시간에 탈락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명사급 진종호는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관역 정중앙에 총알을 명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10점씩 쏘며 선두를 서서히 추격해 들어간 진종호는 공기권총 10m 금메달 리스트인 베트남의 호황순과 운명의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총성, 진종호는 직전 3점을 쏘며 금메달을 확정한 뒤 환호했습니다. 193.7점, 올림픽 신기록으로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6점이라는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딴 메달 중에 가장 무거운 금메달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 역사를 다시 쓴 진종호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진종호는 세계 사격사상 처음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인 동시에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로는 개인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돌고 런던 올림픽 때 묻어서 이번에는 메달 못 딸 줄 알고 그랬는데 따니까 또 눈물이 나는데 울지 말자고 했는데 눈물이 자꾸 나네요. 10m 공기권총에 부진을 싣고 다시 한번 올림픽 챔피언에 오른 진종호.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진종호는 올림픽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세우며 그가 왜 세계 최고의 사격 황제인가를 입증했습니다. 리우에서